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즈니즈, 이거 여자친구의 사랑별 아닙니까? You got it, man. 아, 좋아요. 야, 센스 있는데. 아마도 오늘 모실 이분들 때문에 이 노래를 선정한 거 같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들의 공통 부분은요? 그렇지, 엑소. 이거 엑소의 럭키. 맞죠, 오케이. 아, 좋아요. 네. 여자친구의 바람에 날려. 맞죠? 아, 맞습니다. 네.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국의 아이들 베스트 앨범 곡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요들을 함께 작업한 작곡 팀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K-POP의 숨은 주역. 작곡팀 2원의 최현준, 정호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근데 네. 이분? 디즈니즈 이분 그분 맞죠? 볼륨에서는 뭐 최현준 씨입니다. 네. 와. 야, 작곡 팀으로도 활동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가수 출신 작곡가. 네네.가 되신 거군요. 네. 그럼 옆에 계신 우리 네. 정호연님은 예. 네, 원래는 작곡가, 그냥 작곡가 쭉이신 거죠? 예, 처음부터 작곡가. 작곡가 외길 인생. 네. 외길 인생. 아, 여기 초대된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 초대 멘토의 과거를 되돌려보는 시간. 정호연 작곡가님 혹시 네. 찌리는 과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반인 때 저질렀던. 나도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자, 작곡팀 2원의 작곡가 최현준, 정호연. 그들은 누구인가? 대학 때 실내 디자인을 전공,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꿨던 최현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적성이 좀 안 맞아. 다시금 전공을 음악으로 체인지. 그리고 2004년 그룹 VUS의 보컬로 화려하게 데뷔 성공. 하지만 2010년 그룹 해체와 함께 실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수로 만난 게 불확실한 미래는 그를 작곡에 매진하게 했고, 그 무렵 지인의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던 작곡가 정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호연의 음악을 듣고 필이 딱 오고 친근감이 상승되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정호연 씨도요. 시각 디자인 전공 미대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때 작곡이 취미였지만 본격적으로 전공할 자신이 없던 정호연. 컴퓨터와 관련된 것 역시 무엇이든 좋아했던 시각 디자인으로 전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고 지명도도 없던 작곡가로 그냥 열심히 작곡만 하던 그에게 최현준의 제안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그리하여 2010년 결성된 작곡팀 2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음지에서 실력을 갈고 닦던 그들. 이제는 인기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 엑소, 카라, 에이핑크, 나인뮤지스, 제국의 아이들, 레인보우 등등 세계가 즐기는 K-POP의 숨은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결성하신 작곡팀 이름이 2원이에요. 2원. 영어로 E,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 2.1.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허무한 의미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의미는 있지만 네. 들으시면 네. 그러니까 E가 이제 저희가 81년생이에요. 네. 1981년생이다 보니까 8에 2자고 네. 숫자 1에 1. 1.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2원이.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죠. 별 의미는 없네요. 사실 대도서관이라는 닉네임을 질 때 대충 졌는데 네. 자꾸 누가 의미를 물어보니까 뭐예요? 그냥 원래 문명이랑 게임에 나오던 건축물 이름이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의미를 제가 만들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나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남들한테 전달하려는 의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원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곡가분들이 의외로 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워낙 가요계 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되게 제작 횟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움직이셨던 작곡가분들도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몸이 딸리죠 정말. 예. 네. 그리고 또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에 대한 공유 네. 차원에서도 팀을 많이 이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새로 서로 이게 채워주는 건 되게 좋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다가 마음에 서로 안 들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게 좋은데 그렇죠. 난 이게 좋고 네. 그럼 이게 낫지 않냐 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무조건 있죠. 아 있나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초반에는 많이 싸웠어요. 네.
예, 그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네. 내가 고집부렸던 결과물이나 현준이가 고집부렸던 결과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다.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지, 네. 뭐가 좋고 맞아요.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양보하려고 하고 네. 존중하고. 아, 서로 존중하고. 정 아니다 싶은 것만. 그것만 이제 서로 얘기하고. 네. 아이돌 그룹 음악들을 많이 작곡하셨는데 어떤 특징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비 이런 네. 소녀시대 노래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소녀시대한테도 좋은 곡 한 곡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아이돌 그 그룹의 특성이 퍼포먼스 맞습니다.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댄스곡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저는 발라드 가수지만 발라드 가수가 할 수 없는 거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게끔 뭐 곡을 쓰면서도 이제 그 무대를 상상을 해요. 그쵸. 무조건 네. 이게 어떻게 무대가 좀 화려하게 나오겠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젠틀하게 나오겠다 그런 게 같이 기획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되게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완성되고선 이 딱 무대에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TV를 통해서 모니터도 하지만 네.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는 저희는 항상 갑니다. 네. 그때 가면 좀 되게 뿌듯하죠. 네. 예, 그 공간만큼은 와 이게 참 우리가 만든 노래가 완성이 돼서 저 친구들이 저기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구나. 네. 그런 모습 보면 좀 와 대단하기도 하고. 촬영장은 이제 스태프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네. 저희는 그냥 조그만 방에서 뚝딱뚝딱 만든 음악을 가지고 네. 이런 여러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치는 거 보면은 신기하죠. 네. 그 작곡가 팀마다 좀 색깔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이원은 어떤 색깔을 가진 팀일까요? 저희는 딱히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곡이 없나 봐. 무채색이군요. 최대한 네. 다양한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지개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 이 친구와 팀을 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느꼈던 게 네.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해내는 뮤지션이더라고요. 오, 만능이네요. 예,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배여서 네. 웬만한 장르 구분 없이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장르를 하는 게 네. 재미가 있어서 약간 두렵지 않고 원래 내가 하던 것만 하는 게 편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게 느끼시는군요. 같은 장르를 계속 하다 보면 네. 뭐 매너리즘도 생기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네. 새로운 거를 같이 이제 찾아보고 네. 회의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깜찍한 노래를 나올 때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걸크러쉬 같은 음악이 네. 나올 때도 있고 혹은 뭐 남성의 좀 강한 느낌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뭐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정확한 시대다 보니까 트렌드에 벗어난 음악을 잘 안 들으려고 하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세태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작곡가 분들은 보통은 다 들으셔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제 어떤 장르와 어떤 뭐 의뢰가 왔을 때 그걸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현준이랑 친한 동생이랑 네. 저랑 같이 작업실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현준이가 가끔씩 한번 작업실 놀러 오면서 효연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뭐 연예인님 안녕하세요. 저 각자 떠지고. 네. 그럼 지나가시면서 어 일반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네. 궁금했어요 저는. 네. 형 뭐 저 옆방에 있는 형 음악 되게 잘해. 그래서 그래? 네. 음악을 들려줬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드셨군요.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음악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딱 두드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들이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네.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를 주더라고요. 고장냈어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아,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네. 봤군요. 그래서 이거 네. 한번 잘 깔아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 이거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좀 그때 말을 놨어요 서로. 한 2년 동안 존댓말 하다가. 2년 동안 존댓말. 아 그럼 아까 전에 그 인사만 하던 시절이 2년이었군요. 15초 동안 아니었어요. 작곡가라는 직업의 좀 매력 무엇이 있을까요? 음악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력 뒤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창작의 고통. 되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렇지 않나? 네. 이게 잘 작곡이 안 될 때는 뭐 특별히 하시는 거라든지 버릇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잔다든지. 예전에는 네. 그 안 되면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든 짜내야 네. 되는 게. 아 정말 골머리 아프겠네요. 뭐
만들어 놓은 거 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미리미리 다 아이디어를 해놨다가 이제 거기에 맞게 딱딱 뽑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오늘 특별히 펼치는 즉석 오디션! 그래요. 아까 삑 하고 끝나는 줄 알고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자, 오늘 이원 작곡팀께서요. 네. 아주 간단한 8마디 곡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나는 야 행운쟁이. 좋은데요? 아, 결선에 진출한 가사를 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네. 지나가다 넘어져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을 때도 침대 위에 기대어 앉아 하루하루 지내는 게 소소하더라도 큰 행운인 거라고. 이 오자 라임을. 네. 도와 고가 되어 있는. 이게 라임이 맞춘 거군요. 괜찮을까요? 예, 가사를 네, 알겠습니다. 봉사해야 되니까. 네. 이거 직접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김희진 씨? 아, 네, 거기 계시죠?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넘어져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을 때도 침대 위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지내는 게 행복한 거죠. 와, 진짜 짱이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읽었을 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이걸 부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뚝딱뚝딱 하더니 거기다 부여해서 최현준 씨가 딱 부르니까 야, 한편에 이거 내도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예진 씨. 네. 기부하신 건가요? 작사료가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방금 그 곡이 그래서 아직 완전한 곡이 아니라고 하셨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곡이 어떻게 완전한 곡으로 탄생이 되는지 제가 직접 이원의 작업실에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의 이름을 부르고 엑소의 럭키를 작곡하신 이원의 오늘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자,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라?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이것은? 설마 이게 저희가 작업했던 작품들이 이분들이 다요? 예.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야, 네. 이거 원더걸스 있고요. 네. 와, 네, 네. 여자친구? 아, 우리. 야, 요즘 VOS도 있어. 아, VOS요? 네. 야, 저 예. VOS 앨범도 제가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했군요. 예. 와, 와, 이쪽에 뭐 에이핑크 카라. 네. 와, 그리고 뭐 엑소도 있어요. 네. 이쪽에 뭐 재아, 재국이 아이들. 뭐 호연이 형. 네. 호연이 오빠. 네. 오빠. 호연 작곡가. 현준. 예, 호연이 작곡가라서. 전 집에 다 있습니다. 집에 있군요. 현준 씨 집에 있고요. 오, 이 두 분의 오늘 제가 그 뭐 작곡 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작곡한 노래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와, 이게. 네. 진짜 신기하네요. 와, 뭐예요, 이게 다 지금. 모니터도 막 되게 여러 개 보고, 아, 키보드도 있네요. 네. 야,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스피커도 어떻게 작곡하는지 좀 작곡 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처음에는 이제 완전 밑그림 그림 네. 작업을 해요. 네. 보통은 드럼이랑 네. 피아노만 해놔요. 와, 리듬과 멜로디만으로도 그럴 듯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아, 그래. 네, 아, 네. 현준이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옛날에 한 거라. 처음에. 아,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이거 봐요. 야, 좀 발라드 가수인데 이런 걸 좋아해요. 너무 랍스터.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해볼까요? 나레이션 같은 거. 아, 느낌 100% shake it up. 근데 가사가 없어요. 약간 말만 되는 영어. 아, 이게 가사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멜로디만. 영어도 아니고. 네. 영어도 아니고. 외계어인데. 네. 오, 너무 멋있어 근데. 진짜 딱이다. 요.
버전을 네. 이제 스케치 버전이라고. 이게 스케치 버전입니다. 네. 최종 픽스 멜로디를 정해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 뭐 하모닉스를 넣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악기들도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선택해서 다 넣게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아, 저거는 진짜 네. 시원해요. 네. 클랩 소리. 네.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서는 더 리듬이 풍성하게 네. 와 이게 막 뭔가 이게 그렇죠.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네 베이스가 저는 지금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항상 베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저렇게 저음으로 뚱뚱뚱뚱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아,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아,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아, 음악은 베이스죠. 아, 네. 음알못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베이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아. 모든 뭐 드럼이나 네. 화성악기나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네. 중저음으로. 네, 그렇죠. 네. 아. 이게 없으면 되게 허전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건반 피아노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타가 또 들어가요. 아 이게 또 들어가니까 또 완전 다르네요. 이 작은 구간에 정말로 많은 악기들이 함축돼 있네요. 네. 그래서 들을 때 되게 뭔가 풍성하고 막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된 거군요. 그쵸. 아, 전 솔직히 되게 힘듭니다. 저는 약간 이런 작곡 취향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그럼요. 네. 네. 멜로디가 이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이 곡에 알맞는 네. 더 잘 어울릴 만한 가이드 보컬을 섭외를 합니다. 그럼 이 곡을 이제 좋은 가수들에게 네, 네. 전해드리는, 전해드리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고민도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넣을지 말지, 뺄지 넣을지. 거의 다 해놓고 아, 네. 없애는 경우도 있고. 와. 네. 그럼 이 곡을 만드는데 총 한 얼마나 걸리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이드 녹음까지 하면은 네.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네. 제 잘못 4주나 4개월이 아, 아니라 네. 4일이요? 아 진짜요? 네. 아 정말요? 요것만 했을 때. 모차르트세요? 아 이거 써야 됩니까? 네, 이거 네. 와, 이게 또 이거 폼납니다. 야, 이것도 써 보니까. 자, 대도서관의 가이드 보컬 녹음곡 스타트.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손을 잡아도 되는 나 부서지는 햇살은 나만 비추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아, 네, 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너의 이름은 부르고 예. 나의 지금 여기 숨고 싶다. 아,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 방식 여기 바로 이거였단 말인가? 아니야, 이게 꿈일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키나 이런 거는 잘 잡고 하신 것 같아서 아, 음정이 네. 음정이 정확해요. 네. 아 음정 정확하나요? 네. 네. 느낌도 못 부르는 거죠. 네. 네. 이거보다 더 못하실 줄 알았어요. 아, 사실. 네. 아 용기를 준 이원, 땡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 오늘 엑소의 럭키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초울트라 쇼타임으로 한번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네. 네. 이원, 화이팅!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화방에 올려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잡 생각. 자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기억에 남는 곡 같은 게 있을까요? 엑소 친구들이 콘서트를 항상 할 때 엔딩곡으로 저희 곡을 불러요. 아 그렇군요. 네, 항상 럭키라는 곡을 그래서 빠짐없이 불러줘요. 팬송이 돼버렸어요. 팬송이 네, 그래서, 아, 그래서 팬송이 됐군요. 원래는 팬송으로 만들 게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돼버려서 저희도 이제 콘서트 초청을 매번 받는데 팬들이 준비한 이벤트도 있고 럭키 이벤트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이벤트를 한다 했었을 때는 울컥할 거 같아요. 예, 그랬어요. 따라 부르고. 네. 어, 이상하죠. 네,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겠네요. 왜냐면 엑소는 워낙 전 세계에서도 팬들이 있으니까. 네. 전 세계까지는, 네. 아, 그냥. 설마. 네. 작곡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자랑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큰일입니다. 작곡 의뢰는 주로 어떻게 오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연락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전화가 오나요? SNS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네. 뭐 연락처로 물어서 오기도 하고. 네. 뭐 엑소의 럭키가라는 곡을 작곡한 이 곡 너무 좋던데 우리도 좀 작곡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가 오는군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저희 시작할 때는 이러지 않았죠. 되게 힘들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품 팔듯이 네. 저희가 만든 음악을 이제 CD나 혹은 USB에 담아서 네. 막 두드리는 거죠.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네. 요즘은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네. 많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아 기획사에 보내는군요. 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네. 하는데 소문에는 이제 듣지도 않는다, 다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하는데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오히려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소문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쌓아놓고서 뭐 보면은 탁 막 던지고 이렇게 버리는 씬이 아니라 오히려 다 들어보는군요. 최대한 이제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들도 되게 간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우리 가수들을 성공시키려면 좋은 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좋은 곡이 어디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렇죠. 더 찾아봐야 네. 되니까 다 들어볼 것 같긴 하네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네. 어디서든지 컨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광고 같은 게 들어오면 좀 이게 금액 결정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받아야 되나? 너무 많이 부르면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 같고 네, 조금만 부르면 이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그럼 이 결정을 누가 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아, 표준 가격 같은 표준 가격대 같은 게 있군요. 네. 그 안에서 뭐 상하로 네. 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웬만하면 더 주시려고는 안 하시죠. 아무래도 아. 제작비 절감을 하셔야 되니까. 네. 뭐 런닝 개런티 이런 건 없나요? 런닝 개런티가 그야말로 저작권 용 건데. 아, 네. 네, 뭐 그거는 그 곡의 히트에 따라 네. 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곡을 이제 가수한테 넘기는 거 이외에도 네. CF나 영화나 드라마나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도 저작권료가 다 들어오나요? 그렇죠. 광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요. 협의하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 부수입을 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가는 게 좋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공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미술을 했었고 네, 맞아요. 뭐 컴퓨터 디자인을 했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저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게 네. 게임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 정도인가요? 예, 저도 원래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런 작곡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게임을 끊었군요. 예. 게임 끊는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네. 끊지는 않았어요. 아 농담입니다. 네. 재미로 하니까 네. 감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쓰다 보면 익혀지는 거고 네. 근데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막혀요. 발전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음악을 공부 이론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싶었죠. 네. 요즘엔 사실 실용음악 학원도 너무 많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부류가 많아져서 작곡 파트의 강의도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기관이면 기관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의뢰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웹상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 강의 자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참조하셔도 좋고 저도 그거 보고 아 동영상 강의를 보고요? 네. 프로그램 같은 거 아... 보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영향받은 아티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테디 라일리를 되게 좋아해요. 테디 라일리요? 예. 너무나 좋아하시는 소녀시대 네. 작곡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 팀이에요. 네. 그 형님이요? 그 모르시면 어떡해요. 소녀시대 좋아하시면서 작곡가까지는 제가 안 좋아해서 네 저도 그분이 아. 이제 뉴잭스윙이라는 장르를 만든 뉴잭스윙이요.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건 듀스 예전 음악. 네. 그게 이제 뉴잭스윙이 기반이 돼.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런 네. 리듬. 이제 뉴잭스윙. R&B 기반의 이제 스윙감을 접목시킨 네. 댄스곡 같은 뭐 그런. 노래로 먼저 음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 네. 이제 나얼. 나얼 완전 광팬이에요. 나얼 형님의 컬러링도. 네. 여성 가수들 노래 가사나 작곡할 때 남성으로서의 어려움은 없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비비하나요?
간접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이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제 지인의 네.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여자가 대보는 거죠. 그 순간. 그렇죠. 네. 초안 가이들 이제 제 목소리로 하거든요. 네. 그때 일부러 뭐 여성의 느낌을 내려고 해야지 소리 막 넣고 그래. 그래야지 멜로디가 여성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실례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아, 너무 궁금해. 하나 둘 셋 다시 다와도 이거면 네. 이거를 하나 둘 셋 다시 잡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VOS 멜로디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곡할 때 가장 선호하는 악기나 좋아하는 악기 소리가 있으신지요? 좋아하는 소리는요? 네. 전 드럼 소리. 아 드럼. 음악에 가장 중요한 건 리듬 같거든요. 네. 드럼 같거든요. 그 니즈. 예. 오 퍼커션. 퍼커션이야말로 네. 마이크로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 실제로 들으면은 이 모든 배음과 이런 걸 몸으로 듣는. 네. 생각해요. 와.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멋지다. 난 잘 몰랐는데. 아, 오늘 전문가분들이 나오니까 아, 이 니즈의 위대함을 알겠네요. 그럼 다음에 꼭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좋아. 원더걸스의 저번 컴백 앨범 타이틀곡 I Feel You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박진영님께서 네. 만드신 곡을 가지고 일부분. 아, 일부분. 네네. 빈칸을 이제 네네.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죠. 진짜 했는데 아,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못 하겠다. 이거는 누가 좀 신선한 걸 받고 싶다 해서 그중에 한 300여 팀이 그러면 응원한 건가요? 300까지가 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야, 그중에서 보면은 호핑은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운도 운이 너무 아, 진짜 겸손 너무 겸손하세요. 재섭죠. 아, 실력이죠, 그게. 실력이지. 네. 우리가 잘했나봐. 작곡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과연 이 작곡가라는 직업에 뛰어들기 전에 네. 내가 준비가 돼 있나, 이 마음가짐이 견딜 수 있을까, 재밌나, 관심도가 있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쉽지 않을까 접근이 생각이 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언젠가는 기회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멈추지 말라. 지금까지 인기 작곡팀 이원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재밌으셨죠? 네. 아,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아까 전에 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가슴이 뛰었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소송한 잡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라에 막 돌고 와 뭐 선물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나, 와 되게 위험하게 할 수 있는데 바람이 엄청나거든요. 와 드론은 정말 이제 그 계란의 껍질을 깬 거 수준이에요. 무인차 있잖아요. 뭐 키트 그 제가 만들었어요. 키트 빨려 하는 거를 장난감 차 말고 진짜 차 말씀하시는 거죠? 없죠. 비행기 딱 탔더니 조종사가 없더라.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오늘이 가장 천천히 가는 날일 거라고. 드론 바보.